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겨울바다. 체감온도 영하 15도. 맹추위를 뚫고 민어를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있다. 민어 한 마리의 무게는 최소 5kg. 뱃사람들은 오늘도 만선을 꿈꾼다. 하지만 곳곳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주의보 탓에 작업은 더욱 힘들어지는데, 차가운 겨울바다에 맞선 바다 사나이들의 거친 삶 속으로 들어가 본다.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 이른 새벽 환하게 불을 밝힌 수산물 위판장은 경매 준비로 분주하다. 도미, 병어 등 목포 앞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각종 생선들이 좋은 값에 팔릴 순간을 기다린다. 그런데 위판장 한쪽에 큼지막한 물고기가 눈에 띈다. 한눈에 보기에도 엄청난 크기의 이 생선이 바로 민어다. 요즘 목포에서는 민어잡이가 한창이다. 주로 서해와 남해에서 나는데, 그 중에서도 전남 신안에서 가장 많이 잡힌다. 자정을 갓 넘긴 시각, 민어잡이 어민들이 출항 준비를 하느라 바쁘다. 배추는 뭐예요, 선생님? 아, 우리 저 배에서 먹으려고요. 해, 해가 올라오면 상추 대신에 먹으려고요. 배에서 필요한 물품을 옮긴 뒤 대나무 장대를 싣는 사람들. 대나무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걸까? 대나무는 왜 가져오신 거예요? 아, 부표, 부표. 그물 부표. 대나무 하나당 길이는 10m. 바다 위에 세로로 떠 있기 때문에 그물의 위치를 파악하기가 쉽다. 작업을 시작한 지 1시간째. 준비 단계부터 만만치가 않다. 자, 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기잡이 있는데, 조기잡이 이제 철방 끝나고 새로 이제 민어잡이 싣다 보면은 여장 준비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시 이렇게 바쁘고 그래서 지금 회도 지금 끝이 없고만 이제 바닥 나가야 투망해 놓고 이제 옷이 묵은 정리가 될 것 같고. 새벽 2시 드디어 시동이 걸리고 만선을 기원하며 배가 바다로 나간다. 민어잡이 배는 비교적 작은 편에 속하는 10톤급 어선. 조타실에서는 선장 장문일 씨가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깜깜한 밤에는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태도군요. 태도. 태도가 어떤 곳이에요? 가고도 못 가서 사람들이 여름 민어 말고 있는데 겨울에도 민어 많이 잡고. 겨울 민어는 연안에서 나는 여름 민어와 달리 먼 바다에서 주로 잡힌다. 당장 7시간을 달려가야 어장에 닿을 수 있다. 날이 밝아오자 어민들이 첫 조업을 준비한다. 갑판이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 작업복을 여러 겹 껴입는 수밖에 없다. 드디어 민어의 황금어장이라 불리는 전남 신안군 태도가 모습을 드러낸다. 어장 주변에는 파도가 무섭게 몰아친다. 조업장에 오자마자 바쁘게 움직이는 6명의 선원들. 높이 2m의 파도 속에서 그물 내릴 채비를 서두른다.
선장이 신호를 보내자 재빠르게 그물을 내린다. 이들은 그물을 조류에 따라 흘려보내면서 그물코에 물고기가 걸리도록 하는 유자망어법으로 민어를 잡는데 그물 하나의 길이가 400m에 달한다. 조업을 할 때마다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20개까지 그물을 던진다. 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조금 시간이? 조금 시간이 좀 이상 많이 걸리죠. 전체는 틀수가 많으니까. 이 그물이 한 몇 개가 되는데요? 한 20개 돼요. 20틀. 어민들은 민어가 지나는 길목을 찾아다니면서 그물을 하나씩 내려보냈다. 정확한 지점에 신속하게 투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엉킨 채 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잘 펼쳐가며 작업해야 한다. 그물로 가득했던 갑판이 드디어 바닥을 보인다. 투망 작업에만 2시간이 넘게 걸린다. 다음 작업을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은 선실에서 바닷바람에 언 몸을 녹이는데 첫 그물을 던지고 난 이때가 그나마 편히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몇 시 일어나셔서 작업 나가시는 거예요? 새벽 한 5시경. 비 좋고 좁은데 잠은 잘 오세요? 나 대충 이제 잘 옮겨져 이제. 고된 조업을 앞두고 잠을 청하는 선원들. 폭풍 전야와도 같이 고요한 밤이 깊어간다. 다음날 새벽 선원들이 다시 갑판으로 나왔다. 밤사이 널어놓은 그물을 걷어들일 시간. 먼저 부표를 건진 뒤 그물 끝에 달아놓은 밧줄을 당긴다. 첫 번째 그물이 수면 위로 올라온다. 어찌된 일인지 민어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갑판장 임복식 씨의 표정이 심상찮다. 표정이 어둡기는 다른 선원들도 마찬가지. 민어는 그냥 잡어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빈 그물만 끌어올릴 뿐이다. 야속하게도 돌덩이들만 휩쓸려 올라온다. 민어는 주로 암초 주변에 사는데 암초 조각들이 그물에 걸린 것이다. 물을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네, 돌밭이 나왔어요. 한 수십 몇 미터까지 내려가는데요? 20m, 120m까지. 120m까지. 바다 밑에서 끌려온 돌덩이들은 그물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선원들에게 부상을 입히기도 하기 때문에 조업장에서는 위협적인 존재다. 빈 그물을 보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이 착잡하다. 고기가 없는 거예요? 에? 고기가 없는 거예요? 고기가 왜 이래? 오늘 고기가 없어요. 바람이 불어서 그러나 고기가 없네. 때를 지어 다니는 민어는 바람이 심해지면 물속에서 절대 움직이질 않는다. 그렇게 되면 애써 뿌려놓은 그물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그렇지만 벌써부터 좌절하기에는 이르다. 뱃일은 상황이 나쁘다가도 금세 좋아지기 일쑤. 작업을 시작한 지 한 시간 만에 물메기 한 마리가 올라온다. 잡어가 잡히는 것은 바다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신호. 물고기들이 바다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다. 우럭이 큰 거 봤어요? 우럭부터 가자미 등 각종 잡어들이 쌓여가는 가운데 누구보다 애타게 민어를 기다리고 있는 선장 장문일 씨. 그의 얼굴에 조바심이 묻어난다. 몇 시간째 계속해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선원들은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본다. 이번에는
민어를 낚을 수 있을까? 날쌘 손놀림으로 정신없이 그물을 올리는 그 순간. 민어가 드디어 모습을 나타냈다. 성인의 팔뚝보다 굵은 몸통. 몸 길이는 60cm 정도로 중간 크기에 속한다. 멋있습니다. 밀어 올라오는 거 보시면 어떠세요? 기분 좋지라. 이제 이제. 네, 좋아보세요. 네.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나 봐요. 네, 이제 좀 더 나아지네. 물때가 조금씩 저루가 약해지니까. 잠시 후 민어의 등장을 알리는 갑판장의 목소리가 또다시 울려 퍼진다. 한때는 백성들의 생선으로 불릴 만큼 값싼 생선이었지만 지금은 고급 어종이 된 민어. 줄줄이 올라오는 그 모습에 선원들도 흥이 난다. 민어! 민어! 민어라고 소리치시는 걸 왜 그러신 거예요? 아, 나오니까 이제. 반가워서? 반가워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야죠. 민어만 나오면 반가우니까. 민어! 보통 민어는 여름철에는 해안가에 머물며 산란을 한 뒤 수심 100m가 넘는 먼 곳으로 이동해 겨울을 보낸다. 망망대해에서 사나운 겨울파도를 이겨내야 비로소 만날 수 있는 생선이다. 그래서 겨울철 민어잡이는 더욱 어렵고 힘들다. 선원들이 민어를 잡자마자 그물에서 떼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한시라도 빨리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다. 덩치가 크다 보니 그물을 벗기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은회색 비늘에 상처라도 나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이 정도면 큰 거예요, 민어 중에? 좀 작은 편이죠. 아, 이게 작은 거예요? 여기 민어치고는 작은 편이죠. 큰 거는 한 뭐 1m가 넘어요? 1m 넘고 20몇 개씩 나가고 있어요. 어민들의 든든한 산림미천인 민어는 무게 1kg당 최고 2만 원에 팔린다. 3년 된 민어의 크기는 60cm. 1m가 넘는 것은 알의 무게만 3kg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빈 그물이 올라오는 날도 있지만 상황이 좋으면 한 그물에서만 100마리가 걸리는 때도 있다. 괜찮은 편이에요. 한 틀에. 일단 저 정도는 개수로 따지면 마리수로는 저 정도 나와줘야 돼요. 이날 잡은 민어는 무게 약 7kg짜리로 모두 15마리.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첫 조업을 마무리하는 그 시각. 안쪽에선 선원 노창태 씨가 찬물에 손을 담그며 정성스럽게 민어를 씻어내고 있다. 그날 잡은 민어는 배에서 바로 손질한 다음 냉장 보관하는데 비싼 몸값답게 그 과정이 까다롭다. 민어를 깨끗이 씻은 다음 아가미 안쪽에 깊숙이 칼집을 낸다. 피로 빼앗고 손도 좋아지라고. 피로 빼앗으면 손도가 좋아. 예, 예. 훨씬 번거로운 거지. 손이 망가요, 손이. 민어는 잡히는 즉시 죽기 때문에 피를 빼내지 않으면 생선살이 상해버린다. 마저
빠져나가지 못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포장을 하는 일도 빠뜨려선 안 된다. 이렇게 후반 손질까지 끝난 민어들은 입항하는 날까지 냉장 창고에 보관된다. 열흘간 이어지는 조업의 첫 번째 수확. 아직 갈 길이 멀다. 금을 올리는 작업이 끝나고 고단함을 털어내는 사람들. 다음 조업을 하기 전까지 잠시 쉬어간다. 밥 먹으러 가자. 가. 다시. 바닷바람에 지친 몸은 어느새 천근만근. 선실에 들어서자 바다 생활의 피로가 일순간에 몰려온다. 야, 한 잔 먹어야지.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이요. 밤낮 없이 파도와 씨름해야 하는 뱃사람들. 이들은 배 위에서 먹는 밥심으로 힘든 뱃일을 버텨낸다. 급 좀 갖고 오셔. 네. 뭇을 떠난 후 바다에서의 첫 메뉴는 그날 갓 잡은 민어. 지친 선원들을 위한 보양식이다. 고소한 맛의 민어는 여름에는 기름져 부드럽고 겨울에는 살이 두꺼우며 차지다. 조선시대 때부터 회로 먹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껍질부터 내장까지 버리는 부위가 없다. 겨울 생선도 살이 탄탄해. 육질도 좋고. 회도 먹고 말려서 쪄서도 먹고 여러 가지 튀김도 먹고. 한 해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내는 이들. 동료와 함께 웃으면서 잠시나마 삶의 무거운 덧개를 내려놓는다. 내일 또 힘내셔서 또 많이 잡으셔야 되겠네요. 내일은 더 잡아야죠. 내일은 많이 잡힐 것 같네요. 당신 그대로 주면 안 돼. 맛있게 잡아. 뱃사람의 내일은 늘 희망으로 가득하다. 식사를 마친 뒤 선원들이 갑판에서 또다시 작업을 이어간다. 걷어놓은 그물을 정리하는 중이다. 엉킨 곳이나 찢어진 부위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면서 다음 투망을 위해 차곡차곡 쌓는 것이다. 그물을 정리하는 데에만 꼬박 7시간이 걸린다. 내일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아, 오늘 일은 해야 돼. 사람 발에 채에서 넘어가면 죽어요. 그런 사고 가끔 많이 있어요. 많이 힘드세요? 힘들죠. 죽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신 거? 새끼들 때문에. 정말로. 해가 진 뒤에도 계속되는 그물 정리 작업. 물이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조업을 재개해야 하기 때문에 선원들은 잠시도 쉴 틈 없이 작업에 몰두한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바다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진다.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파도가 거세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조업 자체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파도 때문에 놓칠 뻔한 그물을 가까스로 잡는 선원들. 날씨가 더 나빠지기 전에 그물들을 모두 끌어올려야 한다. 갑판장 임복식 씨의 마음이 조급해진다. 하지만 그의 심정을 알 길 없는 빗줄기는 더욱 굵어지고 갑작스런 기상 악화에 선원들의 얼굴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건져야 할 그물은 모두 12개. 여기서 작업을 중단하면 최악의 경우 이미 뿌려놓은 그물을 잃을 수도 있다. 호기를 모르는 이들,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채 미너잡이를 이어간다. 비바람에 앞을 내다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 갑판장은 최선두에 서서 온몸으로 바람을 막아낸다. 그 뒤에서 그물을 당기는 선원들은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우리 언제까지 작업하시는 거야? 누구 그렇게 작업하시는 거야? 다 빼야지. 잠시 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높이 3m에 달하는 성난 파도가 몰려온다. 하지만 작업은 아직도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은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로 휘몰아치는 바람을 맞으며 민어 손질을 해나간다. 풍랑 때문에 연거푸 배가 흔들리는 위태로운 순간이 벌어지고 급기야 갑판까지 올라온 파도가 선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한다. 혹독한 자연의 힘 앞에서 한없이 약한 존재인 인간. 선원들은 결국 무릎을 꿇고 말 것인가? 무서운 기세로 찬바람이 불어닥치는 겨울바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와중에도 뱃사람들은 미너잡이를 이어간다. 영하의 날씨, 찬물에 거침없이 손을 담그는 것은 기본. 허리를 제대로 펼 새 없이 총 길이 4km의 그물을 수없이 내리고 올린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파도는 점점 거세져만 가고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에 선원들은 점점 지쳐만 가는데 이들은 무사히 작업을 마칠 수 있을까? 목포에서 7시간 서쪽 바다를 떠돌며 민어를 찾아 나서는 열흘간의 대장정. 총 길이 4km에 달하는 그물 작업이 밤낮 없이 계속된다. 하지만 수확의 보람도 없이 계속해서 빈 그물만 올라오는 상황. 게다가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작업은 더욱 지체되기만 하는데. 무게 5kg이 넘는 민어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다. 겨울바다의 악천후 속에서 이들은 과연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전라남도 신안군 태도 앞바다. 민어잡이에 나선 사람들이 몇 시간째 바다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3m의 높은 파도에 속절없이 흔들리는 소형 어선.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바닷물이 선원들을 덮치고 만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악천후 속에서도
꿋꿋이 조업을 이어가는 어부들.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거센 바람을 맞으며 부지런히 민어 손질을 한다. 오늘 오후에 비가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좀 일찍 시작한 거야. 주의보에 잠깐 보다가. 풍랑주의보는 자동차가 흔들릴 정도의 바람과 5m가 넘는 파도가 생길 때 발령된다. 바람이 유독 심한 겨울바다에서의 조업은 그야말로 도전의 연속이다. 때문에 겨울철 민어는 어민들이 목숨을 걸고 낚아올리는 귀하고 값진 생선이다. 그런데 얼마 후 이번에는 하늘에서 굵은 장대비가 쏟아져 내린다. 좀처럼 자신의 품을 내주지 않는 바다. 조업은 이대로 중단될 것인가? 몇 시간 후 배를 통째로 집어삼킬 듯 휘몰아치던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를 되찾는다. 피항을 준비하던 선원들도 다시 조업을 이어간다. 이때 선원들의 노고에 보답이라도 하듯 큼지막한 민어들이 연이어 올라온다. 몸 길이가 자그마치 70cm에 육박한다. 몸에 흠집이 생기면 제값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그물을 벗겨낸다. 그물 떼어내는 작업도 만만치 않나 봐요. 잡는 것도 잡는 건데. 그렇죠. 시간도 좀 걸리고 귀한 몸이니까 우리한테 소중한 거니까 우리는 빨리 살리잖아. 진도 제주 지역에서도 나지만 전남 신안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민어. 겨울철에는 무게 5kg짜리 한 마리당 최고 10만 원에 거래되기도 한다. 민어는 찜이나 전으로 사용되는데 겨울에는 살이 단단해서 특히 횟감으로 많이 쓰인다. 이날 잡아올린 민어는 약 6kg짜리로 24마리. 수확의 기쁨에 젖은 선원들은 손실인 것도 잊은 채 정성껏 민어를 씻어낸다. 신안 앞바다에서는 민어 외에도 다양한 물고기들이 올라오는데 이들 역시 어민들 가게에 큰 보탬이 된다. 아기나 뭐 잡어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크기별로 선별해가지고 이제 시험판장 가죠. 출항 5일째. 선원들은 여전히 그물과 씨름하는 중이다. 7명의 선원 모두가 달려들어도 끝이 없는 일. 400m짜리 그물 10개를 손봐야 한다.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아, 지금 다시 투망을 해야 되니까. 그냥 그물 좋게 다시 이제 해놔가지고 투망을 해야 되니까. 그거 손질하고 있어요. 민어떼가 몰리는 밀물 시간에 맞추려면 쉴 틈 없이 그물을 만지는 수밖에 없다. 브라질 한참 일이도 많으시겠어요? 일이 훨씬 많지. 파도가 심하게 몰아치면 물속에 잠긴 그물끼리 엉키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땐 여지없이 사람 손으로 일일이 풀어준다. 보기엔 단순해 보여도
하루 종일 서서 작업하다 보면 허리는 물론 온몸이 쑤셔온다. 거친 뱃니를 척척 해내는 선원들. 수십 년간 바다처럼 억세게 살아왔다. 몇 년 하셨어요? 한 20년 넘겼어요. 회사 생활이 안 맞지. 이제 회사 생활 안 해가지고 선박 생활을 해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타지. 이렇게 계속 하실 거예요? 계속 타야지 이제. 나이 뭘. 힘든 데까지는 타야지. 그물 정리에 한나절을 보낸 그 시각, 조업을 막 끝낸 미너잡이 배 한 척이 다가온다. 많이 잡으셨어요? 네. 네. 이날 전남 신안에서 미너를 잡은 어선은 모두 10척. 대부분 조기잡이를 하다가 미너 처리되자 미너를 잡는 어민들이다. 민어 많이 잡으셨어요? 몇 마리? 몇 마리가 목표신데요? 200마리요? 네. 어부의 표정에 여유가 묻어난다. 그날 오후 수평선을 향해 힘차게 달리는 고깃배.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 민어가 몰려있는 지점을 찾아다닌다. 그런데 이때 뱃사람들이 다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웬일인지 투망 지점이 아닌 곳에서 그물 하나가 펼쳐져 있다. 장갑을 낄 새도 없이 날쌘 동작으로 그물을 건지는데 뭔가 큰일이 난 듯 보인다. 처음 끝이 물에 빠져가지고 이 자리가 아닌데 지금 네. 내려간 거예요? 정선다 내려가고 파도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거의 없는데 이게 손으로 직접 다 던지셔야 돼요? 아 지금은 이제 이게 비상 사태. 아 이것도 지금 끊어낸 게 아닙니까? 비상 사태. 거센 파도에 그물이 바다로 빠진 상황. 올려 덮어 에이. 늘 각별히 신경 쓰지만 언제 어디서 일이 터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바다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예측이 더욱 어렵다. 이럴 때마다 선원들은 가슴을 쓸어내린다. 항해한 지 한 시간째. 조타실에서는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선장 장문일 씨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다 상태를 살핀다. 그리고 다시 시작이다. 선원들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그물을 내린다. 무서운 속도로 바다에 빨려들어가는데 아차하는 순간 사람이 휩쓸리는 사고가 생길 수 있어서 작업 내내 긴장을 풀면 안 된다. 그물은 조류를 따라 흘러가면서 미너의 이동 경로를 차단한다. 그 사이 부엌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오른다. 오늘의 식사 당번인 선원 조성철 씨가 정성스런 한상을 준비한다. 집 생각 안 나죠? 생각이 안 나요. 아 생각 나지. 맨날 하면서 뭐 바람 불고 비 오면 되나? 사랑한. 그 맛이 어디 집밥만 하겠냐마는 하루 20시간을 고된 노동으로 보내는 선원들에게 배에서의 든든한 한 끼는 보약이나 다름없다. 제대로 먹지 않으면 힘든 조업을 이어갈 수가 없다. 10수년이 넘게 망망대해를 떠돌며 뱃일을 해온 이들.
이라고 보는 게 배가 찍고 보다 더 맛있어. 근데 바람 불 때가 힘들지. 바람 불 때 눈보라 치고. 아, 그러면서도 왜 그렇게 하시는지. 먹고 살아야 되게. 연답입니다.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 투망한 지 5시간 후 호기배는 또다시 작업을 이어간다. 던져놓은 그물을 걷어들일 때가 온 것이다. 이번에는 민어가 얼마나 낚였을까. 부푼 기대를 안고 선원들이 그물을 당긴다. 그 첫 등장은 예상과는 달리 각종 잡어들로 시작된다. 바구니 한 상자가 금세 꽉 찰 정도. 그 뒤를 이어 은회색 비늘의 민어가 모습을 드러낸다. 흥이 난 갑판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민어가 연달아 올라오는데 겨울에는 살이 두꺼운 것이 특징이다. 반가운 물고기가 계속해서 등장하자 어부들의 기분도 좋아진다. 민어는 겨울철이 되면 수심 100m의 깊은 바다에서 조개나 게일을 먹고 사는데 비교적 순한 성격의 어종이다. 어획량이 많았던 예전에는 대중적인 물고기였지만 지금은 고급 생선에 속한다. 1년생은 몸 길이가 약 30cm, 다 자라면 1m가 넘는 대형 어종이다. 한눈에 봐도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다. 이 정도면 무게랑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길이랑? 엄청나게 크죠. 한 10kg 정도. 10kg 정도? 한 3kg 정도. 민어를 잡자마자 아가미에 칼집을 내는 선원. 피 빠져, 슬슬 빠져 나오잖아. 뭐 하시는 거예요? 피 빼갖고 비늘이 쌓인 거예요. 선도 좋아지라고. 피를 빼야 선도가 좋고. 귀한 생선에 걸맞게 보관 작업이 여러 차례 걸쳐 이루어진다. 세척부터 포장까지 한 마리씩 정성스럽게 손질을 마치고 나면 입항하는 날까지 냉장창고에 신선하게 보관한다. 어느덧 어둠이 짙게 깔린 바다. 그 순간에도 선원들은 그물을 건지느라 여념이 없다. 그런데 갑자기 조업이 중단됐다. 아, 이거 나도. 이게 망줄이야, 지금. 아이, 아이, 뭐라고 했다, 지금. 망줄이. 아, 달라, 가라. 달라, 뭐라이나, 거기다. 아, 뭐라, 갈림틀 아니야? 아니, 그물 이렇게 감으라고. 왜 그러지? 가봐, 가봐. 그물이 이제 뭉쳐서 가고. 따로 재라고, 그물이. 뭉친 그물이 꼼짝하지 않는 상황. 아, 진짜 그물이 안 돼! 야, 야, 들어와, 들어와. 그럼 가봐, 올려보라고. 급한 마음에 손으로 직접 올려보지만 녹록치가 않다. 안 밀리게 해라, 아이. 그렇게 하면 밀려본다, 아이. 안 밀려, 안 밀려. 그물과 닻이 한 대 엉켜버린 것. 선장의 지시에 따라 선원들은 할 수 없이 엉킨 부분을 도려낸다. 한치가 급한 마당에 그물을 푸느라 작업은 더욱 지체된다.
문제가 된 부분을 무사히 빼낸 뒤 기계가 다시 돌아가고 선원들이 조업을 서두른다. 하루 종일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 일의 연속. 총 길이 4km의 그물을 다루다 보면 몸이 안 아픈 데가 없다. 계속 땡기시면 팔 안 아프죠? 팔 아프죠. 팔 속도 좀 잘 해야 돼. 그렇게 2시간이 지나고 그물에 걸린 민어들이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대부분 3년생 정도로 몸 길이는 50cm. 씨알이 제법 굵다. 갑판에 제법 쌓이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물에서 민어를 떼내는데 그물에 꽁꽁 묶인 몸통을 빼내는 작업은 만만치가 않다. 빛의 방향에 따라 은회색 또는 연한 황색을 띠기도 하는 오묘한 빛깔의 비늘. 민어를 담은 상자가 순식간에 가득 찼다. 민어는 수면 위로 올라오자마자 숨이 끊어지기 때문에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재빠르게 손질해야 한다. 잡으면 뭐 살려갈 수 있는 생선들 있잖아요. 네. 혹시 이제 물에다 수족관에서 넣어놓으면 얘네들은 그렇게 못해요? 얘는 예, 저 위에서 준학으로 잡은 배들은 그런 고기는 좀 잠시 살 수 있는 게 가서 수족관에 얼른 가서 빨리 넣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안 돼요. 아, 여기서는 안 돼요. 네. 막바지 작업에 바쁜 민어잡이 배는 오늘도 환하게 불을 밝힌다. 열흘간의 조업을 마치고 드디어 항구로 들어오는 날. 오랜만에 육지를 만나는 선원들은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해 안도하고 또 감사한다. 하지만 입항을 하고 나서도 곧바로 땅을 밟을 수가 없다. 다음 출항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작업 어떤 작업? 다시 좀 그물 정리 또 해야지. 이 정리만 해도 뭐 한참 걸리시겠는데. 항구에서도 그물을 정리하느라 분주한 선원들. 뱃사람들에게 그물 작업은 숙명인 듯 보인다. 열흘간의 바다 일을 결산하는 시간. 바다를 떠돌며 잡아 올린 각종 물고기들이 드디어 세상을 만난다. 이날의 주인공은 단연 민어다. 선원들은 만선의 꿈을 이루지는 못한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수확량이 어떠신 것 같아요? 한 300마리 잡으면 경비하고 좀 남고 한 500마리 잡아야. 지금 현재 지금 100마리도 안 되는 거죠? 80마리. 다음을 또 기약하시는 거예요? 이제 거기 퍼주고 또 나가야지 조업하고. 아. 다음을 기약하며 아쉬움을 털어버리는 이들. 벤일은 지나치게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겨울바다가 주는 혹독한 시련에도 민어잡이 어부들은 어느새 다음 항해를 기대한다. 우리 뱃사람들 항상 무사기한 그게 최고지. 그거 이상 뭐. 그 거행량은 좀 많지 않아서 조금 실망스러우시다고 들었어요. 아, 또 저 바다에도 있으니까 또 잡으면 되지. 아, 걱정하지 마시오.